타일러입니다. 자, 오늘은 육지거북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육지거북이들의 일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두 친구는요, 동해를만 하고요, 설가타예요. 정말 오랜만에 스마일러의 설가타가 입고되었는데요. 크기는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. 자, 보이시면 제 손바닥에서 크기가 요 정도 돼요. 10cm는 안 되고요. 한 8cm 요 정도 되는 친구고요. 너무 앙증맞아요. 거북이 중에서 베이비 때 가장 귀여운 친구가 저는 설가타인 것 같아요. 너무 초롱초롱한 예쁜 눈을 가졌죠? 발톱도 귀엽고요. 등갑도 너무너무 예뻐요. 정말 피규어 같죠? 이 친구가 다 어느 정도 크면 저희 설국이, 이 설국이만큼 클 건데요. 너무 귀여워요. 잠깐요, 우리 설국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설국이 요 위에 무늬 하나 정도의 크기예요. 우리 애기 설가타가. 보이시죠? 설국이가 움직여서 제가 지금 손을 놓으면 아이가 떨어질까봐. 요렇게 크기가 차이가 나요. 우와, 이 아기도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설국이처럼 빨리빨리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. 자, 요 친구고요. 너무 귀엽죠? 이렇게 등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벌써 성장판이 벌어지고 있어요. 하얀 라인 보이시죠? 이 성장판들이 지금 벌어지면서 무럭무럭 크고 있어요. 저희한테 온 지 이제 아직 일주일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성장은요 되게 빠른 것 같아요. 역시 대형 거북이다 보니까 성장도 빠르고요. 먹이 반응도 최상이에요. 오늘은 다양한 먹이를 줬는데 오늘은 좀 사료를 줬어요. 그랬더니 사료도 냠냠냠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. 우와, 물그릇은 치운 지 지금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더럽게 벌써 더러워졌네요. 또 물그릇을 금방 또 치워줘야 되겠어요. 그리고 이 설가타들도요, 성격이 조금 소심한 것 같아요. 이 친구는 그나마 좀 활달한 친구고요. 여기 우리 소심한 설가타 한 마리가 더 있어요. 짜잔, 요 소심한 친구. 하루 종일 숨어 있다가요, 밥 먹을 때만 쏙 나오는 친구고요. 아주 소심해요. 저희 스마일러에 이렇게 설가타가 베이비 두 마리가 입고가 되었어요. 자, 이번에는 레드풋 친구들인데요. 자, 레드풋 친구들도 입고되었는데요. 자, 체리애들이랑 좀 다른 게 얼굴에 붉은 점이 없죠? 이 레드풋들도요, 너무 먹이 반응이 좋고요. 너무 귀여운 친구들이에요. 지금은 밥도 다 먹고요. 이렇게 지금 들어갔는데 저를 보면요, 밥 주는 줄 알고요. 다시 이렇게 전부 다 하나, 둘, 이렇게 저를 향해서 모여드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워요. 한번 레드풋하고 뭐가 다른가 한번 볼게요. 체리헤드하고 좀 다른 부분이, 네, 맞아요. 얼굴 부분이 완전히 다르고요. 다리에도 어떤 친구 레드풋인데 붉은 반점보다는 노란 점이 더 많아요. 약간 옐로우풋 같은 친구? 옐로우풋은 되게 고가인데요. 이렇게 옐로우풋에 가까운 레드풋이 있어서요. 대리만족이 될 수 있겠죠? 자, 이렇게 좀 다리가 노란 점을 많이 갖고 있는 레드풋도 있고요. 이렇게 원 붉은 점이 있는 레드풋도 있습니다. 크기는 지금 설가타보다는 조금 더 커요.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자, 요 정도 되고요. 자, 이 친구들 짠! 요렇게 생겼네요. 입술도 너무 귀엽죠? 자, 등값은 이렇게 돼 있고요. 이 친구들 등값은 크면서 뾰족뾰족 올라오겠죠.
여보세요? 전부 다 저를 향해서 일렬로 다 찾아오고 있어요. 이리 와. 이거 보세요. 저를 보면 밥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찾아오고 있답니다. 아, 정말 귀엽죠? 이거 보세요. 아, 귀여워. 이렇게 생긴 레드풀 친구들이었고요. 이 레드풀이 또 크면 어느 정도 클까 궁금하시잖아요? 이 친구보단 조금 더 크긴 하겠지만, 자,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. 저희가 밑에 친구가 레드풋, 저희 루돌프고요. 스마일러에 있는 루돌프고요. 자, 이번에 베이비 레드풋 친구예요. 얼굴하고 색깔이 뚜렷이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? 밑에는 이큰 친구는 체리헤드 레드풋이고요. 이 친구는 레드풋입니다. 이런 친구였고요. 이렇게 은신처에서 들어가 있고요. 이렇게 사료 먹는 친구도 있고요. 아, 귀엽죠? 이렇게 나오려고 저를 빼꼼 쳐다보는 친구도 있고요. 아이고, 사료가 좀 큰가 봐요. 이렇게 활발한 레드풋 친구들도 만나봤고요. 자, 이번 친구는 동해르만이에요. 정말 귀엽죠, 이 친구도. 이 친구도 한번 들어서 한번 볼까요? 엄청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. 식탐에서는 레드풋만큼 식탐이 좀 강한 친구들이에요. 아, 귀엽죠? 이렇게 스마일러에 지금 베이비 친구들이 있는데요. 오늘 이 친구들의 일상을 잠시 공개하였답니다. 이 친구들이 궁금하시면 스마일러에 눌러오세요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